네, 오늘은 395쪽 63효부터 보죠. 63은 함장 가정이니 혹종왕사야 무성유종이니라. 삼이 거하지 상하니 득이자야람 미신지도 이탕함회기장미하야 유선즉귀지여 군니라야 내 가상이 득정이니 상무기오지신하고 하득유순지도야라 가정은 미가정고수지요 우카이상구이루회구야라 혹종상지사야 불감당기성공하고 유봉사이수기종이니 수지이종기사는신지도야라 유금삼냥이니 내함장미하야 가정이수남 연이나 거하지상하야 불종함장구로 혹시출이종상지사즉 시수무성이나 이후필유종이님 효유차상구로 계점제유차독즉 여차점야람 상알함장가정이나 이시팔야옴 부자구인지수문이 불다르야얌 우종이 명지하시니란 언비신처하지도는 부당유기궁선이요 필함회기미라야 내정이가성이라 연이나 의소당미자는 즉이시이파리요 부류기공이니란 불실기의는 내이시야니 비함장이면 비함장종불이야람 하미불위는 불진충자야람 혹조왕사는 지광대야람 상은 지거상구루대 해의즉평급하문하님 탁궤독여견이람 혹종왕사이는 성유종자는 시기지지의 광대야니 유기지지의 광대구로 등하
감회람. 처남지는 유선의 유공인지 부지하나니 기능 함장야리요함. 이제 육삼효인데 육삼효를 가만히 짚어봐야 돼요. 지금 이게 전체의 괴는 곤괘예요. 곤괘는 군주의 괴가 아니라 신하의 괴예요. 그리고 집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괴가 아니라 어머니의 괴예요. 천지를 말할 때 땅에 대한 괴예요. 그 중에서 초, 그 다음에 6이, 6, 3 벌써 하, 네 개에서 끝자락에 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면은 능력도 있고, 지도 있고, 다만 신하의 직책에서 지위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읽어내셔야 돼요. 함장 가정이니. 장자는 이게 문장장, 글장장, 발글장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 능력을 하니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함 머금고 있는 거예요. 표출하지 않는 거예요. 함장 가정이니 그 여기 발글장으로 이제 번역한 데도 있더라고요. 밝음을 머금는 것이 가정 고둘 수 있으니 육삼은 함장 가정이니 혹종 왕사하야 무성 유종이니라. 육삼의 그 위치에서 육삼효는 함장 가정이니 이 밝을 장점에서 가져요. 밝음을 속에다가 머금고 있어야만 정 곧게 지킬 수가 있으니 그렇게 능력을 지니고서 혹종왕사야. 혹시 혹자니까 아니 아녀도 그만. 혹은 왕사 그 어떻게 보면 국사지 요즘 말하면 나라국자. 옛날에는 임금이 하는 일에 쫓아서 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무성 유종이니라. 성공할 성자하고 마칠 종자가 있는데 성공은 없지만 마무리는 있을 것이다. 이 성공은 누구한테 돌립니까? 임금한테 돌리고 그일뒷 마무리 끝까지 일 마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점을 쳤을 때요 곤괘에 육삼효가 이제 변도가 돼서 차지한다면 함장 가정이니 혹종 왕사하야 무성 유종이라 이런 괴를 얻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말없이 큰 일에 내가 나서서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성공하고 나면은 성공을 내 것으로 돌리지 말고 그 우두머리로 돌려줘라 그런 거예요. 삼이 거 하지상하니 육삼효니까 이 삼효가 거 하지상하니 학계의 위에 거하니 득위자야라. 이 지위를 얻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괴 전체가 신하딘 도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위신지도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신하가 딘 도리는 당 함회기 장미하야 마땅히 함회기 장미. 그 밝고 아름다운 것을 머금은 채 드러내지 않는 거지요. 회자는 해가 넘어가서 어두워진 거니까 드러나지 않게 해서. 유선즉 귀지어 군이라야 선이 있게 되면, 선이 있게 된다는 것은 잘딜 선자로 해석할 수도 있지요. 잘 되는 것이 있게 되면 휘지어 군이라야 군주에게 돌려드려야만 내 가상이 특정이니 곧 가히 상도가 되면서 늘상 지켜가면서 특정 다르게 될 것이니 상부 기우지심하고 그렇게 돼야만 윗사람 입장에서 볼때 기오지심이 없고 꺼릴 기자 싫어할 오자예요.
저 사람이 지금 능력도 있는데 나를 능가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먹으면 저거 없애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한테 미운 털 박히지 않는 방법 여기 있는 거죠. 상무 기우지심하고 위로 위에 있는 사람이 싫어하거나 꺼리는 마음이 없고 하듯 유순지 되라. 아래로 아랫사람 입장에서 부드럽고 순종하는 도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은 가정이라는 말은 위, 가, 정, 구수지요. 곧게, 곧고, 단단하게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우, 가이, 상구이, 무, 회구야라. 또 상구, 오래되면서 늘상 유지되면서 뉘우치고 탓함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야만 가정한테 가짜가 이 가할 가짜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밑에 그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혹 종 상지 사하야 혹은 윗사람의 일에 종사해서 불감 탕기 성공하고 감히 그 성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즉 그 성공을 자기 차지로 하지 않고 유 봉사이 수기 종인 오직 유자가 있어요. 오직 일을 받들어서 그 마무리를 지켜낼 뿐이니 수직이 종기사는 그 직분을 지키면서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은 신지도야라. 그게 바로 신하의 도리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우두머리가 될 때도 있고 내가 밑에서 그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언니 누구든지 다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입장에서는 그 사람 일을 도와서 일이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자신의 직분일 뿐이다. 이 상황에서는. 네. 근데 본인은 토를 그렇게 안 달지요? 본인은 어떻게 달냐면 육삼은 함장 가정이나 이렇게 달았어요. 아까 저는 함장 가정인이라고 달았거든요. 함장 가정이나 육삼은 그 밝음을 머금고 그 고든 것이 가하나 혹종 왕사하면 혹은 왕사를 종사하다 보면 무성유종하리라. 성공은 없지만 마무리는 있을 것이다. 주자는 점괘를 풀다 보니까 이렇게 풀었어요. 그거에 대한 본의를 보는 거예요. 이제 육음삼양이니 이건 이해할 수 있겠지요? 육을 육이 육삼 초육 이렇게 나가 육자는 음효를 나타내고 육삼이니까 삼은 1, 3, 5는 양수고 2, 4, 6은 짝수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양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육음삼양이니 내함 장미하야 안으로 내면적으로 장미 그 밝고 아름다운 것을 머금어서 가정이스라 가히 굳게 지켜내기도 하지만 연이나 거하지상하야 지위적으로 볼 때는 학계에서 맨 윗자리에 있게 되어서 불종 함장고로 끝내 끝까지 함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위가 거기 있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혹자를 쓴 거예요. 혹시 출이 종상지사면 혹시 그 자리에서 약간 나서서 종상지사, 윗사람의 일에 종사하게 된다면 즉 시수무성이나 시작은 비록 그 성공함이 없는 것 같지만 후필유종, 그 뒤 뒷날 가서는 반드시 마무리가 있을 것이니 효유차상고로 이 육삼효의 효에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개, 첨재, 점을 지닌 사람들에게 경계함이 유, 차덕, 즉 여차기나라.
이러한 덕을 지니고 있다면 이처럼 기란 것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덕을 지녔느냐? 그 문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을 보자고요. 상활, 함장 가정이나 이시발려. 여기는 때시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그죠? 함장 가정. 그 밝고 뛰어난 지혜를 다 내 마음속에 머금고 있어. 그러면서 그거를 가정 끝까지 지켜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시발려. 때로서 그것을 표출해야 돼. 곧 표출해야 될 때를 잡아야 돼. 부자 구 인지 수문이 불달의하야 공자께서 사람들이 그 글자만을 지키면서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할까 두려워서 총이 명지하시니라. 또 따라서 그 내용을 밝히고 있다. 함장가정이나 이시발야라는 이시발야 네 글자로서 그 의미를 풀어낸 거예요. 언, 위, 신, 처하지 도는 나라대 신하가 되어서 아랫자리에 처하는 도리는 부당, 유기, 공선이요. 그 공의, 공선, 공의 잘된 것을 차지할 수는 없고 필, 함, 회, 기미 하야 반드시 그 아름다운 것을 머금고 감춘 채 감추어서 감추어야만 내 정이 가상이라. 그래야만 곧 바르고 바르면서도 상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늘상 지켜갈 수 있을 거다. 이거야. 연이나 그러나 의소당의자는 의리상 마땅히 해야 될 것에 있어서는 즉 이시 바리요 때로써 표출해야 되는 거고 불유기공이라 그 공을 차지하지 않을 뿐이다. 내가 볼 때 내 능력까지는 저희를 끝낼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도 그 시점을 잘 잡아서 그 일을 할 뿐이지 그 성공하고 나서 그 성공 공을 내 것으로 차지해서는 안 된다. 불질 기인은 내 이시야니 그 마땅함을 잃지 않는 것은 곧 때로서 하기 때문이지. 때에 맞춰서 하기 때문이니 비 함장 종 불이하라. 그 함장을 한 채 끝내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보면 곧 발휘할 때를 잡아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함이 부리는 머금기만 한 채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만 있으되 하지 않는 것은 불친충자야라.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거죠. 거기 잔주에 그 한상주씨와 한 줄을 잠깐 보겠습니다. 함장자는 곤지정야오. 아름다움을 머금고 있다라는 것은 곤 땅이죠. 곤의 정이요. 곤의 고요할 정자를 말하고 있고 이시발자는 곤지 동야라. 동정으로 말할 때 때로서 표출되게 한다는 것은 곤의 동할 때를 말한다. 혹 종 왕사는 지 광대야라. 혹종 왕사라는 말은 지 광대, 빛이 나고 큰 것을, 지혜가 빛나고 큰 것을 말한다. 이제 이 왕, 임금이 하는 일에 내가 종사한다는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의 그 지혜가 벌써 드러난 거잖아요. 지금도
청와대에서 불러갈 정도 되면 능력을 나름대로 인정받은 자리잖아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 자리다 말이죠. 상은 지, 거, 상꾸로 내 이 상에서는 단지 상꾸만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해의 즉 그 의를 풀이할 때는 병급 하문하니 아래 문장까지 아울러서 해설을 하고 있으니 탑궤도 여견이라 개연이라 다른 궤들도 다 그렇게 싸잡아서 풀이를 하더라 해야죠. 혹종 왕사이 는 무성 유중자는 혹 왕사에 종사하여 능 무성 유종 성공은 없지만 마무리가 있게끔 하는 것은 시기 지지광대하니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지혜가 빛나고 크기 때문이니 유기 지지광대고로 오직 그 지혜가 광대하기 때문에 능 함회라 능히 함회를 할수 있다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혜가 크고 깊고 넓어야만 아 이런 때는 내가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것이 바른 돌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천암자는 그 지혜가 광대하지 못한 반대가 천암이에요. 얕고 어두운 사람은 유선이면 선이 있게 되면 유공인지 부지하나니 오직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나니 기는 함장자리요. 어찌 그런 사람이 함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런데 아마 정자 이름인가? 절 이름에 함장사라는 절이 있을 거예요. 그 붙인 이름만 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함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머금고 있으려고 하는지 그런 것이 보일 수 있어요.